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툰. 친구를 만나서 점심 식사 시간에 쌀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잘 먹고 있는데 먹는 중간쯤에 세네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엄마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아기 의자를 요구하길래 식당 사장님은 응대해주고 아이가 물을 빨리 달라고 하자 물도 빨리 갖다 주셨습니다. 그 부부가 음식을 주문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아이가 악을 쓰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식당에서 먹고 있던 손님들이 모두 조용해지고 진짜 일제히 그 남자아이를 쳐다보는데 엄마 아빠는 아이 제어를 하나도 못하더라고요. 그대로 진짜 몇 분 동안 그러는데도 아빠라는 사람은 케어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라는 사람도 애를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보다 못한 사장님이 주문 안 나와도 될까요? 이랬더니 아이 아빠는 애 때문에 그러냐고 괜찮다고 주문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계속 소리 질러가며 울고 그러더니 단호박처럼 사장님이 다른 드시고 계시는 손님들 때문에 그런 거라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자기 새끼도 관리 못하는 분한테는 주문 못 넣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는 뭐 이런 데가 다 있냐고 그러시면서 오히려 더 성을 내고 나가더라고요. 다들 사장님 속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화롭게 식사를 하며 짧은 해프닝으로 마무리. 다시 생각해도 단호하게 먹고 계신 손님분들 위해서 행동하신 사장님 짱짱. 호돌이의 사이다툰. 지금 허리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사람 많은 걸 싫어하지만 1인실은 부담이 가서 2인실에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아주머니랑 그 애가 정말 스트레스 쌓이게 하네요. 늦둥이인지 아줌마는 40대 후반인데 애가 5살이에요. 내가 허리를 심하게 다친 관계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그 꼬마애가 오기만 하면 아줌마가 애를 휠체어에 태워서 밖에 나가요. 복도에 휠체어 많이 서 있는데도 꼭 내 것을 태우고 나가요. 물리치료 가야 하는데 화장실 가야 하는데 짜증나더라고요. 매번 간호사 언니한테 휠체어 갖다 달라고 하기도 죄송스럽고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조심스럽게 저 애기 휠체어 태우실 거면 밖에 거 태우시면 좋겠어요. 화장실 가기 불편하고 물리치료도 가야 되는데 갑자기 휠체어 없어지면 당혹스럽네요. 그리고 매번 간호사들한테 부탁하기도 미안해요. 했더니 아줌마 하는 말이 웃기는 거예요. 애가 이거 타고 싶다는데 나보고 어떻게 해? 빡쳐서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어른이니까 내가 뭐라 하면 이 아줌마랑 똑같은 인간이 될까봐 참았어요. 또 왜 지네 먹을 거 먹이지 몰래 왜 내 거 먹이는지. 냉장고에 먹을 거 넣어두면 어느 생각 없어요. 물어보면 미안 우리 애가 먹었어. 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과일이든 빵이든 음료수든 병문안 오는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사준 음식이 어느샌가 하나 둘씩. 낮에는 커튼 쳐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자는 줄 알아요. 애가 유치원 갔다 왔는지 배고프다고 하니까 아줌마가 냉장고에서 아무거나 꺼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꼬마애가 케이크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애 엄마가 먹으라고 해요. 문제는 그 케이크 제 거예요. 이 아줌마가 먹을 거 사다 놓지도 않고 냉장고엔 내 거밖에 없어요. 순간 빡 돌아서 커튼 확 제끼고 난리쳤어요. 아니 아줌마 왜 계속 내 거 먹어요? 아줌마가 사줬어요? 내 친구가 사준 걸 왜 내 허락도 없이 애한테 줘요? 이것도 엄연히 절도예요 절도. 아줌마가 소리쳐요. 아니 애가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도둑놈 만드니? 서로서로 한 방에 있으면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적반하장으로 소리 고래고래 지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언니가 들어와서 아줌마가 간호사한테 울분을 또 터트려요. 애가 모르고 케이크 좀 먹었다고 사람을 도둑으로 몬다고 그게 싫으면 1인실 쓰지 왜 여기서 이러냐고 울분토로합니다. 저는 화나죠. 다행히 간호사 언니가 예전부터 알고 지낸 언니라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해주니까 언니가 병실 옮겨준다고 해요. 그래서 옮길 거면 그 아줌마가 옮겨야지 내가 왜 옮기냐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심 쪽 제대로 줄 거라고 하고 내비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사건이 터졌어요. 감기에 걸려서 목 아프고 그러니까 간호사 언니가 가글 하라고 냉장고에 가글을 넣어놓고 갔어요. 약병에 들어있었고 색도 초록색이었어요. 물리치료 갔다 오니까 애가 그걸 마신 거예요. 그래서 애 엄마가 애 데리고 응급실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나한테 병원비를 청구한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아 아니 제가 마시라고 했어요? 전 마시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내가 병원비를 내야 하죠? 애 관리 못한 건 아줌마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왜 가글을 냉장고에 넣어둬서 애가 마시게 하는데 너가 거기다 넣어주지만 않았으면 애가 먹을 일이 없었잖아.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합의 봐. 아 어이없어. 이거 뭐 신종 꽃뱀이에요? 신고할 거면 하세요. 나도 절도죄랑 무고죄로 맞고서 할 테니까. 그리고 냉장 보건인 걸 어쩌라고요. 예? 쌍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경찰을 불러요. 경찰분이 내 말 들어주더니 무고죄 절도죄 해당된다고. 단 무고죄는 그 아줌마가 고소를 했을 시에만.
이 일로 결국 그 아줌마는 6인실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애가 또 뭔가 먹어대서 난리 난 거예요. 참다 못한 병실분이 원무과에 신고 넣어서 원장 선생님 나랑 그분이랑 간호사한테도 상황 정확하게 들은 후 결국 그 아줌마 강제 퇴원당했어요. 가뜩이나 계속 와서 병원비랑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둥 하며 100만 원 내놓으라고 해서 골치였는데 굿. 병원 측에서도 팔이 부러져서 수술하신 분이라 주사 치료 때문에 참고만 있었다고 죄송하다면서 사과하고 다인실 같이 있었던 분들이랑 저한테 케이크 하나씩 주셨어요. 그리고 간호사 언니도 그 아줌마 이제 퇴원하니까 걱정 말라고 도움 못 줘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합의금 한 1,000만 원 받지 않는 이상 고소 취하는 안 해줄 예정입니다. 속 시원하네요. 오더리의 사이다툰. 2년 연애했고 남자친구는 지방에서 일을 해서 거의 주말 연인이었어요. 큰 트러블 없이 잘 만나왔고 남자친구 나이가 차서 현재 결혼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못 봤던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서 빈정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남자친구가 나이에 비해 모은 돈이 별로 없습니다. 3천만 원 정도. 그래서 제 생각은 예단 예우 생략하고 전셋집 구하는데 우리 둘이 모은 돈 올인하자. 결혼 비용을 최소화하자였고 집에는 각자 말하기로 하였는데 어머님이 남들 보는 눈 있다고 예단을 하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오빠네만 보는 눈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집도 보는 눈 많으니 그럼 나도 받을 건 받겠다 했더니 생략하기로 해놓고서 왜말 바꾸냐고 계산적이랍니다. 연애할 때는 주말에만 봐도 서로 이해하고 제가 하는 일에 응원을 해주던 사람이 결혼해서 주말 부부하기 싫다고 제 일을 관두고 지방으로 오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살림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자기가 있는 지방에서 다른 일을 구하랍니다. 물론 결혼해서도 누군들 주말 부부 하고 싶겠어요? 제가 지금은 정시 출근 퇴근하는 직장에 묶여 있지만 1년 정도만 더 경력사이면 프리로 할수 있는 업종이라 1년만 참아달라고 했는데도 싫답니다. 지방 와서 작은 회사 격리하면서 6시 칼퇴해서 밥 차려달랍니다. 남자들의 로망이 아침 저녁 아내가 밥 차려주는 거 먹는 거라고. 자기는 외식도 안 하고 아침 저녁 제가 차려주는 밥만 먹을 거라고. 아직은 결혼 전이고 제가 며느리가 아님에도 어머님께서는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 따로 안부 전화를 하라고 했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결혼하고 충분히 내가 할 도리 할 거니까 벌써부터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했더니 자기 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스트레스 주는 사람 아니라고 빨리 친해지라고 자기가 시키는 거랍니다. 딸 같은 며느리가 되랍니다. 그래서 오빠도 그럼 아들 같은 사이가 돼달라고 지금부터 안부 전화 드리라고 했더니 며느리는 딸같이 굴면서 시댁에 살갑게 대하는 게 쉽지만 사위는 어려운 존재라서 그런 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요새 것만 봐도 사이즈 딱 나오지 않나요? 그동안 주말에만 봐서 본래 성격을 몰랐던 건지 이제와 본래 성격이 드러난 건지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오빠가 이기적인 거라고 했는데 연애와 결혼은 달라. 결혼하면 여자는 남자 쪽에 맞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너 나랑 결혼 안할 거야? 라며 웃으며 말하더군요. 제가 느끼기에 네가 이제 와서 어쩔 거야? 하며 비웃듯이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해줬습니다. 오빠는 내가 파혼 못할 줄 아나 봐. 라고요. 원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인 건지 어디서 기선제압하라는 둥 헛소리 듣고 와서 이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미 저런 말들을 내뱉은 건 오빠도 그런 사람인 거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결혼 준비나 진행은 올스톱이라고 하고 왔습니다. 바로 이 결혼 못한다. 끝이다. 라고 해버리고 나왔죠. 이런 남자랑 결혼 안한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낸 거 생각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오더리의 사이다툰. 나는 일주일에 유일하게 목요일 날 하루 쉬는데 남편은 두 달째 백수 상태. 사장한테 대들고 그냥 안 나갔어. 내가 수입이 많은 편인데 그거 믿고 때려친 것 같아. 그렇다고 집안일 하는 것도 아니야. 하루 종일 게임하고 배달 음식 시켜 먹어.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가 들이닥치는 거야.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기겁했는데 남편 놈이 어차피 맨날 집에 나 혼자 있어서 알려줬어. 와서 밥좀 해주라고. 라고 하더라. 시어머니 아무렇지 않게 나 보며 집에 있었네? 라며 나 있으니 얻어먹어야겠다며 밥을 차리라고 하더라. 일단 밥 차려서 같이 먹는데 오늘 뭐할 거냐고 해서 오늘은 좀 쉬고 운동 다녀올 생각이다 했더니 게으르다며 살림이 어쩌고저쩌고 잔소리 시전. 자기 아들 배달 음식 먹는 거 마음에 안 든다며 반찬 해놓으라고 하더라. 지난 일주일 내내 하루에 길어야 6시간 잤다. 일안 하는 남편이 집안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안 한다고 해서 강요한 적이 없어. 내가 퇴근하고 청소, 빨래, 밥, 설거지 다 하는데 어머니도 제 살림에 간섭 강요하지 마시라. 연락 없이 오지 마시라. 비밀번호도 바꾸겠다고 했어. 평소엔 그냥 네 하고 마는데 오늘 화가 솟구치더라. 꾀랑 날라왔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순간 화도 안 났어. 남자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일을 쉬는데 돈 번다고 요새가 어쩌고저쩌고 남편이 기름을 붓더라. 내가 너 혼날 줄 알았다. 쯧쯧. 머리에서 뭔가 뚝 끊긴 기분이 들었어. 내 돈으로 산 내 집에서 내가 고생한 돈으로 내 편 안 드는 이놈 먹여 살리려고 시엄마가 숟가락을 던지고 지금 그만 안 두면 평생이겠구나 하는 생각. 일어나서 밥과 반찬을 싱크대에 쏟아부었어. 시어머니와 남편 처음엔 멍하니 쳐다보다가 뭐하는 버르장머리냐며 소리지르기 시작하더라. 나도 같이 소리질렀어.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이혼하자. 니네 엄마 데리고 내 집에서 꺼져 라고. 시어머니가 나한테 오더니 내 뺨을 치더라. 그때까지도 앉아서 눈만 껌뻑이는 남편놈한테 일어나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뭐하는 짓이냐, 니네 엄마한테 그렇게 외웠냐 해서 남편한테 얼른 일어나, 니네 엄마 때릴 순 없잖아 했더니 남편놈이 보자 보자 하니까 라며 내 머리채를 잡길래 신나게 남편을 부르급했어. 체대 나와서 힘이 좋았거든. 시엄마가 얻어 터진 남편 보고 소리 지르다가 무서운 눈 피하자며 부축해 나가더라. 남편이 정말 이혼이냐며 울먹이며 묻는데 단호하게 그렇다고, 고소할 거면 하라고 안 된다니까. 비밀번호 바꿔놓고 아빠한테 전화해서 오늘 다 같이 퇴근 후에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하고 이혼 준비 중이야. 호돌이의 사이다툰. 저는 사실 남자분은 조건이 외모도 능력도 아닌 자상과 바람 안 피는 것이었어요. 이 인간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거지근성 보였지만 처음에는 그냥 안쓰러워서 더 챙겨주었던 게 큰 착각이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풀자면 너무 많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무슨 물건 살 때 은근슬쩍 본인 물건 끼워 사기. 제가 지인 선물 사러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따라와서는 지가 입을 의상 계산대에 올려놔요.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면 나도 사줘, 아니면 내가 나중에 돈 줄게. 당연히 돈 준 적 없고요. 장 보러 가면 지가 먹을 거 간식거리 같은 바구니에 담고 같은 패턴. 처음엔 그냥 애교 부리며 말하는 것도 나름 귀엽고 사는 김에 같이 사면 될 것 같으니까 사줬었는데, 이젠 저뿐만 아니라 지 여동생도 제가 운영하는 미용 관련 샵에 불러서 공짜로 받게 하고, 거기까지도 뭐 지인은 공짜로도 해줬기도 하니까 여유가 없지도 않고, 그래서 올 때마다 친절하게 응대하며 해줬는데 고맙단 말 한마디 없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도 점점 거슬렸지만, 지가 도움 준 거에는 온갖 생색을 다 내요. 어느 날 컴퓨터가 고장났는데 옆에서 보더니 AS 부르면 돈 많이 드니까 자기 친구한테 맡기면 된다며 불러주더라고요. 고마워서 밥 한 끼 사드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 도착하자마자, 야 솔직히 내가 이런 친구 둬서 너 공짜로 AS 받았잖아, 그러니 나한테 뭐라도 사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응? 아 오늘따라 치킨이 땡기는데. 그런 거 있죠? 해주고 싶다가도 그런 마음 사라지는 기분. 해주기 진짜 얄미워지게 자기 입으로 생색내는 거. 매번 이런 식으로 제 돈을 지 돈처럼 쓰고 지 돈은 진짜 잘 안 쓰려고 하고, 만약 데이트하게 되면 제가 거짓말 안 치고 팔 쓰면 이 인간은 이 있어요. 진짜 어느 날은 갑자기 집에 들리자더니 자기 식구들, 어머님, 이모님 등등 다 데리고 나와서 밥 먹자고 하니까 어머님이 실컷 먹어, 얘가 쏘는 거야 라며 계산시켰어요. 그놈 아무 말 없고 우선 계산은 다 하고서, 저기 갑자기 내가 왜 계산해? 약속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 그게 우리 엄마가 널 가족들에게 며느리를 소개시킨 거야. 이런 미친 집안이 다 있나 진짜. 이 밖에도 사정 어려워져서 데이트 비용 반반하자는데 지가 살 때만 싸게 하고, 내가 살 땐 고급 음식 여행 가자고 하고, 차 샀는데 기름 한 번도 안 넣어주더니 지 데리러 다닌 용도인데 빌려 타서는 고장내서 폐차. 나중엔 너무 거저먹는 것 같아서 화나서, 아 너 진짜 좀 거지근성 같아, 지금까지 행동들도 너무 네 돈만 소중하고 남의 돈은 거저 생각하는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순간 본인도 열받았는지 뭐? 거지근성? 하면서 뭐라고 지랄하더라고요. 넌 반성이 없구나, 지친다. 그동안 내가 해줬던 거 쪼잔하게 내놓으라고는 안 하는데 이제 앞으로 사람 물주로 여기지 마, 역겨우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자신이 그동안 너무한 것 같다는 둥 뭐라고 와있는데 그대로 차단했어요. 이젠 이런 거지근성이랑은 끝이에요.